뭐냐면 고액의 출연료를 받은 예능인들이 나와서 날조 거짓 방송을 하고 있다입니다. 우리 공화국을 헐뜯는 탈북자 미녀단의 연애 활동이라는 강대국까지 벌려놓고 있습니다. 저희 애들은 다 그에게 출연료를 받고 반북마력 선전에 동원된 전문 연예인들이다. 북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또 짰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신은이가 무슨 북에서 왔겠어. 아무리 봐도 주차장은 북한 아이는 아니야. 신은아 씨는 청담동에서 태어나신 거죠? 저요? 강남이요. 맞았죠. 그게 강남이거든? 아니에요. 그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하면서 아이 저런 일이 설마 있겠느냐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심지어는 뭐 북에서 오신 분들이 에이 저 정도까지 북한 그러지 않아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. 야 저거 짜고 하는 거 아니야? 유진 씨가 오늘 처음 나오셨죠? 네. 근데 저도 이미 전에 들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었어요. 이 친구들과 얘기할 때 아, 나도 저런 거 못 해봤는데 저건 거짓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적 있었어요. 어떤 게 거짓말 같았어요? 무슨 뿌리도 먹었고 뭐든 벌레도 먹었고 뭐 이런 얘기도 네. 근데 제 주위의 친구들한테도 제가 그랬어요. 아 나는 저렇게 안 살았는데 좀 사기 아니냐고 그랬더니 제 친구들 중에 그렇게 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도 저렇게 살아봤어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 진짜 그런 거 있구나 그래서 제가 안 믿게 된 것 같아요. 저 순실이 형 겪은 거에 거짓이 있었어요? 저는요 우리 작가님들이 우리한테 질문 지주잖아요. 계속 울어요. 막 그래서 저희 남편이 쉬면서 하라고 그러면서 계속 울어요. 막 질문 주실 때마다 그게 자꾸 떠올라서 막 진정을 못 하겠어요. 막 진짜. 그 신은아 씨 탈북하면서 고생하면서 살았던 것도 북에 가서 북송당해서 당했던 거 거짓이 있었어요? 아, 근데 그런 걸 어떻게 거짓말로 할 수가 있어요? 제가 예전에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북한이 좋아요, 남한이 좋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. 근데 요즘 와서 듣는 얘기가 야, 이만갑 그거 가짜지? 다 작가들이 이번 써져가지고 너희 그냥 그걸 얘기하는 거지 하는 거예요. 근데 너무 원통한 거예요. 아니, 작가님들 그 상상력이 얼마나 풍부했으면 그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대본에 쓸 수가 있어요. 북한의 그 실상을 모르거나 북한의 실상이 밝혀지는 것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가 싶어요. 예. 만약에 그 우리가 대본대로 이렇게 나와서 한다게 되면 굳이 인지도 없는 탈북자들을 왜 써요? 인지도 높은 연예인들 갖다가 쓰게 되면 시청률도 올라가고 좀 좋아요. 네.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겪었던 거를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.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자기가 살던 지역 외의 이야기를 몰라요. 몰라요. 예, 맞아요. 네, 그리고 맞아요. 내가 겪던 그 계급층의 주변 이야기 말고는 사실 잘 몰라요. 몰라요. 진욱 씨. 네, 저 같은 경우 어렵게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. 없어요. 그리고 진짜 순실형 같은 분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기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만갑인 처음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듣는데 아 정말 설마 저렇게까지 했을까 막 진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전에 진욱이하고 얘기를 했었어요. 그러면서 언니 너무 고생했구나. 나 이렇게 언니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사는 거를 못 봤어. 아이, 이러면서. 그러네. 저는 사실 이만갑을 중간에 이제 투입해가지고 전에 이제 TV로 보다가 이렇게 봤는데 저한테도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. 이만갑 진짜 짜고 하냐. 재밌는데 어떻게 근데 예쁜 사람만 그렇게 섭외했냐. 그게 좀 이상하다. 근데 북한 사람이 이쁘지 않냐.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. 뭐 탈북자가 2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또 이렇게 또 희망자도 있고 하다 보니 또 유황이면 또 이쁜 사람도 했고 그렇죠. 저도 또 그래서 농담으로 다 안 이쁜 걸요라고 했어요. 농담도 했어요. 아 진짜.